내가 날 좀 도와줘. 아니 도대체 나이랑 진짜로 왜 나를 무시하냐고. 인생은 배신이야. 빨리 와야 돼. 빨리 와야 돼. 너 위험해. 형 지금 어디 있는 거야? 아 이거 분열이 아니라 이거 나를 죽여. 잘못 온 거 맞죠? 정민이 형 같은데? 아 정민이 형 맞잖아요. 아 형 보셨습니까? 아 깨레이 아 또 나오니까 방금 주변이 신고수만 봤다 정민이 형인 줄 알았어요. 오 깨레이 형 어쩜 일을 이렇게 좀 나오셨을까? 아니야 그냥 놀러 왔어. 아 요즘 젖으신 거 같은데 형님 오래 기다리셨는데 형님. 아 정민이 형이랑 한 팀이야? 아 자기가 날 좀 도와줘야 돼. 자기가 날 좀 도와줘야 돼. 자기가 우리 팀의 스파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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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니 뭐 이렇게 은밀한 것을 저를 또 오늘 너는 스파이고 네가 우리 팀의 우승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줘야 된다. 일단 누구 오는지 보고. 아 정신 차려 너. 아 왜 이렇게 하나야 지금 집중해야 될 거 아니야. 정신차리라고. 누가 오긴 뭐 누가 오든지. 오늘 런닝맨은 배우팀과 가수팀으로 나누어서 아, 네. 게임을 하게 되었는데요. 황정민 씨는 당연히 배우팀. 네. 게리 씨는 당연히 할. 저도 뭐 연기를 조금. 저는 뭐 당연히 가수팀이죠. 가수팀입니다. 네. 배우팀의 수장인 황정민 씨가 가수팀으로 파견한 첩자인 거예요. 김종국 씨는 가수팀의 팀장, 송지호 씨가 가수팀의 스파이입니다. 배우팀에서 스파이로 활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일에 김종국 씨가 속한 가수팀이 우승을 해야 송지호 씨도 우승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저, 형, 스파이 근데 하긴 하는데 5분 이상 넘어간 적이 없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어 그러지 이러니까, 네, 이러니까 그냥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아무것도 안 하면 돼. 알겠습니다. 어? 저 그럼 오늘 진짜 스파이 하는 스파이. 스파이. 제가 스파이를 얼마나 하고 싶었는데요 그동안. 빰빰.